안녕하세요. K-POP 효코입니다. 지난 2월 12일 올린 영상에서 소녀시대 효연이 SNS에서 중국인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바로 효연이 인스타그램에 우리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린 직후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류스타 박신혜가 SNS에서 중국인들로부터 무차별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12일 박신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의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상의원 찍을 때 원없이 입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입어보니까 여전히 너무나 좋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박신혜가 인스타그램에 한복 사진을 올린 직후 수많은 중국인들이 몰려들어서 그녀에게 쌍욕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네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지 않을 거야. 이 도둑 X야. 우리 전통의상을 훔치는 한국은 도둑들의 나라야. 너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수 없을 거야. 잊어버려라. 한국들은 모두 다 파렴치한 도둑들이야. 이 같은 박신혜에 대한 중국인들의 무차별 테러 소식에 해외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중국인들을 욕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중국인들은 한국 스타들에게 저런 쌍욕을 퍼붓는 거죠? 도저히 중국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중국은 그냥 싸구려 저질 물건들만 만드는 공장일 뿐이야. 저런 욕설들을 보면 중국인들은 한국이 정말 부러운가 봐. 그 더러운 입 닥쳐라. 박신혜가 너희 같은 하등 민족들에게 무슨 의견 따위를 물어본 게 아니야. 그녀를 그냥 내버려둬. 한복 사진을 올린 박신혜에 대한 중국인들의 무차별 테러 소식에 전 세계 네티즌들이 중국인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